해방 이후 안정을 이루고 발전하던 신라는요, 소수의 이 진골 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해공왕 이후 진골 귀족들은요, 중앙에서 왕위 쟁탈전을 벌였고요, 지방에선 결국 이로 인해서 반란이 벌어지게 됩니다. 지방에서는요, 김헌창, 장보고 등의 반란이 이어졌고요. 이렇게 나라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이 귀족들은 농민의 토지를 빼앗고 농민을 노비로 삼는 등 백성들을 수탈합니다. 힘들게 살아가던 백성들의 분노가 못 살겠다, 갈아보자 폭발하면서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봉기합니다. 이때요, 지방에서는 세력을 키운 호족이 성장하면서 이 자신의 근거지에 성을 쌓고 그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. 이런 호족들을 도와준 사람들, 이 참여에 눈물 짓고 있었던 육두품들입니다. 육두품들은요, 골품제의 한계로 올라갈 수 있는 관직의 한계가 있었거든요. 결국 육두품들은요, 지방의 호족을 도와 신라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섭니다. 안녕! 내일도 꼭 하루 한강!